아름답게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칼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옷깃을 더 여미게 되는데요. 내일도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1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람도 매섭게 불겠습니다. 내일 새벽 호남 서해안으로 눈 또는 비가 시작돼 낮에 충청 이남 서쪽 지방과 제주로 확대되겠고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현재 전라도와 경남 지역으로 구름대가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현재 동해안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앞으로 뚜렷한 눈비 소식도 없어 갈수록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및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영하 7도, 춘천 영하 12도, 전주 영하 2도, 대구는 영하 3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도 1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모레도 추위는 계속됩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영하 7도, 강릉 영하 3도, 대전 영하 2도, 대구는 영하 3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 서울은 1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 한 주 눈비 소식 없이 매서운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